더 깊은 은혜가 있는 5분 묵상.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고발하여 사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율법을 주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대상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반항하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하나님께 대항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하거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방랑하는 여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완악한 아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암시하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의 뜻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판하며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부모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에서 4 계명 다음에 이어서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제일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곧 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면 그 사회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각 가정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권위와 자녀로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부모들의 권위가 상실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명목 아래 자녀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권위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잘 사용하여 자녀를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또 그 순종의 테두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자녀가 지켜야 할 첫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제일 법칙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부모님과 소통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집에 와서 부모님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 분가하신 가정이라면 평소보다 조금 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횟수를 늘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목과 같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가정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 고통받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소서.